여기서 또 기대감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종원이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CN팜이 만들고 있고 그게 임상 일상이 이번 달 안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가 좀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석 달 만에 7배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던 이유가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임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동물들한테 시험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슈가 두세 번 나오다 보니까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전임상 단계가 끝나고 나서 임상 진행을 하겠다, 임상 1상으로 들어가겠다, 혹은 뭐 임상 2상으로 들어가겠다, 뭐 임상 2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상 1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 지금 몇 달이 걸린 거예요?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 2, 3, 4, 5,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임상 1상 진입하는데. 그것도 이게 또 확실히 된 것도 아니에요. 이번 달에는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신청서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신청서가 오케이 사인까지 날 때에는 9월달, 10월달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은 많은 이슈들이 나왔어요. 그 중간중간에. 근데 이게 다 재탕성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재탕이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날 살짝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살짝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 얘네가 무려 6만 6천 원인데 지금 3만 원까지 찍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50%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웬만큼 이 정도 받았으면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료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나오면서 막 뉴스 라인에 깜빡깜빡 거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내용이 뭐예요? 현대바이오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중.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형성을 했죠. 이 뭐예요? 재탕성 이슈가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색다른 이슈가 나온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으면서 지금 자리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추세에 살짝 돌려 나가면서,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임상 1상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조금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임상 1상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8월달에 그 신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8월달 신청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기대감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여기서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조금 가볍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관점도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된다라는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 현대바이오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할 것이다, 임상 들어갈 것이다 확신하신다라고 하면은, 글쎄 뭐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하면 조금 들고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백신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는 회사, 그다음에 뭐 뭔가를 이제 새롭게 만드는 회사, 재창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의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해서 백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치료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임상 단계로 들어갈 때에는 5년, 6년, 7년, 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성공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막 긴급사용 승인이고 뭐가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려고 하면 수년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심지어 이게 100%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개의 신약을 만들었을 때 한두 개 정도만 성공이 되는 거지 나머지 98개 정도는 실패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뭐 신약이 개발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일단 물량을 조금 가볍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오늘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들어오면 나가는 게 또 현대바이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23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외인 물량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8월 달에 임상 1상이 들어가는 그 신청서를 내느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딜레이 된다, 또 신청서가 안 나온다,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신방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 조금 염두를 해두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모양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 뭐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그 재료가 동반된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나오게 만들어 둘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요 이벤트 내용이 있거든요. 8월 슈퍼 8월이라는 이벤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이벤트가 다음 주 화요일날이 마감입니다. 31일날이 마감이에요. 오늘도 다 지나갔고 영업일로 딱 4일 정도 남았고요. 이 남은 4일은 회원님 고민할 시기가 아니고요. 가입하고 나서 저희랑 어떻게 합을 맞춰 나갈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자, 1년에 360만원인데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1개월에 10만원꼴로 12개월에 120만원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반 채용기간도 5일 동안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이해는 됐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한다 하시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좀 남겨놨어요. 이거 보시면서 천천히 버튼 몇 개만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고요. 친구 추가가 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도 여러 가지 준비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 다 찾아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주력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다만 미련하게 저희가 막 40% 50% 60% 밀리더라도 주력주니까 가지고 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뭐 주력주에다가 뭐 100% 다 몰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을 역행하지 않고 시장이 변동성에서 저희가 무조건 주력주만 가지고 간다, 그거는 아니죠. 지금 매매 결산 내역을 보시면은 17일 날에도 4건, 18일 날에도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같이 단기 단타성 매매를 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역행하지 않고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그 시장에 맞게끔 저희가 매매 스타일 변경을 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그 수익 인증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매매했던 내역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23일날 뭐 신흥 SEC 이런 거 매매하시면 저희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좀 카톡으로 인증샷 같은 거 보내주십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은 회원님들 매매하시는 거 이렇게 좀 인증한 거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놨다, 이것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 바로 진행 가능하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